안녕하세요. 바오쌤입니다.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. 오늘 하루가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오전에는 시골집 장덕리 세컨하우스 시골집 바오세미 농원에서 글라디올러스 9근을 캤습니다. 9근을 텃밭에 심어놨더니 이게요, 9근이요, 이렇게 캐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잘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심는 건데요. 이 씨앗 요 여기가 하나하나가 이게 다 심을 수 있는 거예요. 9근. 그래서 이렇게 캐면은 요게 3년생인데요. 요게 3년생 요거 조그만 거 요거 요런 거 하나 심어 놓으면은 3년 되면은 이만하게 된답니다. 이게 수도 없이 달려요. 여기에 보면은 수도 없이 달린답니다. 이렇게 해서 잘 보관했다가 내년 봄에 다시 심을 거고요. 텃밭에 여기 저희 텃밭에는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. 이쪽에는 또 무스카리 싹이 이렇게나 예쁘게 났어요. 이제 내년 봄에 무스카리가요,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예쁘게 꽃이 핀답니다. 이쪽에는 무늬맹문동 요거 꽃이에요. 무늬맹문동 꽃 엄청도 예뻐요. 이 꽃이요, 지금은 이제 씨앗이로다가 이렇게 맺혀 가는데요, 보라색 꽃이로다가 무늬맹문동 쪽 있고, 요게 처음에는 모종 20개를 사서 심었는데 지금은 한 5년 6년 되니까 20개가 200개도 넘게 퍼지는 것 같아요. 자꾸만 캐서 나누고 그런답니다. 이게 텃밭에다가 이런 거 심어 놓으면 엄청도 예뻐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텃밭에다가 심어 놓고 바오세미 농원에서 즐긴답니다. 오늘 날씨도 좋았고 오전에도 일하고 오후에는 하성시 서부 노인 복지관 라인 댄스 운동 2시간 하고 와서 다시 또 이렇게 구근을 캐면서 즐기고 있답니다. 이 텃밭에는 비레빌게 다 있다 그랬잖아요. 이쪽에 보면은 제가 클레마티스 꽃도 심어놨어요. 그랬더니 지금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어 있답니다. 요게 클레마티스 꽃이에요. 예쁘지 않나요? 이쪽에 쫙 해가지고 하나하나, 요거는 클레마티스 꽃. 너무 예쁘죠? 그래서 영상 3분 영상으로 찍었습니다. 하루하루 일기쓰기 영상이랍니다. 영상 끝 하면서 클레마티스 꽃 전혀 너무 예쁘죠? 바오쌤의 농원입니다. 안녕. 영상 찍었습니다. 전 저장고 들어가는 소리가 윙 하고 들리네요. 요거는 클레마티스 꽃 찰칵 인증샷 찍었습니다.